나 광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뭘 쳐줄 건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3회차입니다. 지금 복귀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눈밑에 목도 내려오고 지금 턱도 완전 두꺼비처럼 부어가지고 땡기미도 해주고 있고 마시고 있는데 빨리 내일은 더 빠져 많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복귀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수술 한지 5일차입니다. 지금 복귀를 빼주려고 저녁에 산책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콧물 많이 나고 하는 거 빼고는 코가 조금은 뚫려서 공기를 약간 느끼고 냄새도 조금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눈에 있는 노란 색깔만 빠지면 될 것 같고 턱 쪽에 있는 복귀도 빨리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산책을 열심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럼 안녕. 오늘은 수술한 지 7일차 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주먹을 떼고 광대 여기 구레나루에 있던 실박도 제거를 했어요. 끼는 일주일 차인데 이 정도고 코에 멍이랑 이런 핀 자국이 안 지워져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패드로 피부 정리를 하고 자려고 합니다. 아주 뭔가 피부도 제 피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너무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겠어. 오늘은 3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도 이제 3주가 되니까 큰 붓기가 확확 빠져서 그래도 이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아직 입이 약간 웅얼웅얼거리고 턱 쪽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광대도 그렇고 되게 많이 없어졌고 코도 되게 자연스럽게 세련되신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먹는 것도 한 달쯤 되면은 좀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관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코수술이랑 안면 윤곽한 지 3개월 차 된 슈가입니다. 최근 근황. 첫 번째 달에는 붓기 뺀다고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3개월 차 되니까 되게 그냥 먹는 것도 그렇고 편해져가지고 그냥 회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 예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고 했는데 얼굴은 평범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까 보자마자 우리가 뭐라고 확실히 붓기가 이렇게 있을 때는 좀 턱이 작아졌다는 걸 이렇게 확 못 느꼈었는데 빠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면서 그럴 때마다 와 진짜 얼굴이 작아지긴 했구나 하고 느껴요. 아 과거 영상. 저 광대 주먹으로 쳐줄까? 저거 너무 웃긴데? 주먹으로 막 쳐줄까? 약간 그 들어가게 약간 이런 말. 근데 저렇게 말하지? 응. 내 광대 그렇게 튀어나왔나?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봤나요? 일단? 봤어요. 봤어요? 응. 근데 자세히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이때 말했던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랑은 연락 안 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분에게 혹시 한마디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나 광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뭘 쳐줄 건데? 일단 입방 반응 이때 어땠어요? 인터뷰할 때 무슨 생각했어요? 배우보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인터뷰를 되게 처음 해봐가지고 긴장했는데 되게 분위기 잘 풀어주셔서 편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긴장했다는 거 치고 말을 조곤조곤 되게 잘하셨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내뱉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코가 낮았었는데 현재는 어때요? 코가 옛날에는 진짜 콧대가 아예 거의 없고 코끝만 약간 조금 뾰족하게 들려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실리콘 4mm 넣어주셨다고 하셨는데 4mm나 넣었어요? 자연스럽게 오똑하게 돼가지고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누가 4mm 넣었다면 너무 막 화려한 거 아니야? 눈들 잘 어울려. 맞아요. 친구들도 다 자연스럽다고 티가 안 나는데 진짜 화려해졌다고 근데 자연스럽다고 자려 신기하다.
수술하고 나서는 약간 자연스럽게 코끝이 내려가가지고 근데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는 딱 지금 콧구멍 보이는 정도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3종 다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광대가 옛날에는 남이 찍어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뭔가 한쪽이 뭔가 튀어나와 있고 사람이 되게 억울해 보였는데 광대를 이렇게 다듬고 나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인상이 부드러워진 느낌? 약간 조금 세련돼졌다? 약간 조금 성숙해졌다? 차도녀 느낌 난다고? 네네네 맞아요. 옆에서 보니까 와 진짜 코가 너무 예쁘다면서 진짜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작은 맞아요. 이렇게 우리 이때 이렇게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한번, 진짜 딱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번 여기 카메라 보고 해볼까요? 짜잔. 이렇게 되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네. 이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귀여운 메모장에 써놨어요. 수술하는 거. 메모장에 써둔 거 다 드셨나요? 아직까지 다 못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수술 끝나고 제일 먼저 뭘 먹었어요? 유케어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즐겨 먹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먹는 호박죽 귀찮게 먹으려고 합니다. 먹어보자. 그런 음료가 있는데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영양학적으로 좋다 해서 그걸 좀 주로 많이 챙겨 마셨어요. 가장 만족하는 일단 얼굴형? 이 윤곽이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쉐딩을 안 해도 그냥 여기가 그냥 칼처럼 싹싹 베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쉐딩을 안 해도 약간 날카로운 그런 턱선이나 뭐 광대나 그렇게 가지게 돼서 그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는 굳이 그냥 보정 많이 안 하고 기본 카메라로 찍어도 솔직히 만족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 앱을 다운로드 후 슈가 2를 검색해주세요. 1탄은 여기, 다른 영상은 여기.